여러분은 고구려의 명재상 을파소의 업적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이 진대법 시행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대법이 어떤 이유에서 시행되었고 진대법 이외의 을파소의 업적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역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을파소의 증조할아버지인 을소는 유리왕 시대의 대신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을파소의 가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을파소는 좌절하지 않고 서암록국의 좌물촌이라는 곳에서 50세가 넘도록 학문과 병법을 공부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190년, 왕후의 친척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어비류와 자가려 등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의 자제들까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등 횡포를 부리는 일이 발생하자 고국천왕은 이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어비류와 좌가려는 연나부 일부 세력과 함께 반란을 동무해 국내성을 공격하였고 이에 고국천왕은 왕성 주변의 병력을 동원하여 반란을 평정했습니다. 반란을 평정한 고국천왕은 언제든지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부 세력을 제어할 방법을 마련하고자 사부에 명하여 그들의 대표이면서 왕을 도와 정치를 이끌 인재를 추천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사부는 동부의 안류라는 인물을 추천했으나 안류는 고국천왕에게 하찮은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어 큰 정치를 다룰 수 없습니다. 서암록국 좌물촌의 을파소라는 자가 유리왕 때 대신 을소의 후손인데 성격이 강직하고 굳세며 슬기와 지혜가 연못처럼 깊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기에 혼자 밭을 갈며 살고 있는데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려 하신다면 바로 이 사람이 없이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거절하며 을파소를 추천했고 안류의 추천으로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불러 내 감히 선왕의 자리를 이어받아 신민들의 위에 있게 되었으나 덕이 부족하고 재능이 짧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많소. 선생은 재주를 감추고 지혜를 숨겨 초야에 묻혀 계신지 오래되었소. 지금 나를 저버리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이리 와주니 이것은 나 혼자의 기쁨과 행복일 뿐 아니라 사직과 백성들의 복이 올시다. 가르침을 받고자 하니 그대는 마음을 다해주오. 라고 말하며 중예대부에 임명하고 우태에 자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을파소는 관직이 낮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은 둔하고 굼떠 엄한 명령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대왕께서 현량한 자를 고관으로 삼아 대업을 이루시기를 바라옵니다. 라며 거절했고 고국천왕은 을파소의 뜻을 알아차리고 국상이라는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직위에 그를 임명하고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등용에 사부 귀족 세력의 반발이 일어났고 이에 고국천왕은 진실로 국상에게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일족을 멸하리라 라며 을파소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사부의 세력에게 왕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국상이 된 을파소는 고구려를 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칠정이라는 일곱 가지 정책을 내세워 국가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첫째, 종군으로 왕의 권위를 강화해 나라의 중심을 잡으려 했고 둘째, 정민을 통해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육과 법률을 정비했습니다. 셋째, 용연을 실시하여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관리로 임명했으며 넷째, 훈육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다섯째, 양제 정책으로 미래의 관리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고 여섯째, 농협을 통해 백성들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농사와 사냥을 권장했으며 마지막으로 변세 정책을 통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튼튼히 해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을파소의 칠정 정책으로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기 시작했고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면서 고구려는 점차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4년 고국천왕이 지량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만난 어떤 백성이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했지만 흉년이 들어 품팔이를 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고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실시하여 평민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대법이라는 제도는 누가 만들었고 진대법이 시행된 목적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제도였을까요? 먼저 진대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진대법과 관련된 기록에는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을파소가 고국천왕의 국상으로 있던 시기에 진대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을파소가 이 정책을 제안했고 고국천왕이 시행한 것으로 추측되며 진대법은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 곡식을 백성의 식구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빌려주고 10월에 갚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국초남은 이 진대법을 상시적으로 시행해 국가 재정의 원천이 되는 농민들을 확보하여 조세와 군역의 계층을 유지하려 했고, 농민들이 왕의 보살핌을 직접 받게 함으로써 왕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당시 농민들은 굶어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귀족의 노비가 되면서 귀족의 힘이 강해졌는데, 진대법은 이를 방지함으로써 귀족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대법은 백성 구제라는 표면적 목적 외에도 귀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고국천황 사후 뒤를 이은 산상황대에도 을파손은 산상황을 보좌하며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203년 을파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나라 백성들이 슬퍼하며 거리에 나와 울면서 을파소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을파소는 오늘날에도 고구려 최고의 명재상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정 정책을 통해 국가 체제를 개혁하고 강화했습니다. 또한 농민 출신으로서 백성들의 실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단기적인 구제책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생각하고 개혁했던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